는 불륜이란 거북한 루머에 단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상대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 권상우 씨가 미월 여행을, 강예빈 씨가 유부남 스타와 열애 중이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 아닌 루머에 휩싸인 두 사람 곧이어 사실 누구임을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린 권상우 씨 괴로운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증권가 정보지로 알려졌는데요. 내용인 즉 유명 방송인 여자 스타와 유부남 스타가 만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강예빈 씨가 지목되면서 과거 이상형 발언이 화제가 됐고 이후 권상우 씨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강예빈 씨 측의 입장은 증권과 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열애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만약 이 소문에 소설이 더해져서 루머가 확산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 루머에 대한 권상우 씨 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권상우 씨와 관련한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루머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 및 적극 유포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 파탄자로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입니다. 한번 루머가 퍼지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연예인들이 초기에 강경 대응으로 루머를 이렇게 발본색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권상우 씨. 한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을 지목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또다시 해명에 나선 권상우 씨 측은 권상우 씨가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라고 언급한 건 아무 의도 없는 말이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염려했다는 권상우 씨. 그런 남편을 위로하는 듯 손태영 씨는 SNS에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간에는 증권과 정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연예가 루머의 근원지로 불리는 증권과 정보지. 지난해 한밤에서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과장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가십은 신뢰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극적으로 그 순간에 소비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책임성 없이 마구잡이로 자극성 위주로 남의 사생활을 난도질한다는 거, 이게 금융정보지의 근본적인 문제죠. 지난 인터뷰에서 루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권상우 씨. 해명해봤자 또 더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스타들의 힘겨운 심경도 헤아려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